아, 이 커피 분쇄기는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좀 이게 여기가 부러져서 새가 부러진 데를 좀 땜빵 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기계로 되는 원두 커피 분쇄기가 나와서 이건 아주 오래된 거, 한 4, 50년이 넘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원두가 들어가 있죠? 원두 넣고 이렇게 갈아서 이걸 돌돌돌 이제 이 소리가 요란해요. 돌돌돌 이제 이거 돌 손잡이로 돌리면 되겠는데 이 속에 원두 집어넣고 원두를 집어넣고 뚜껑 닫고 갈아 달고 여기서 이제 이 손잡이 꼭지도 떨어져 버렸는데 여기 빼면 서랍에서 이제 원두 간게 나오죠. 이렇게 걸려있는 갈머니 이렇게 이 구식을 수동으로 한 4, 50년 된것 같아요. 이제는 다 고물이 됐어요. 우리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침대도 한 40년 다된 침대예요. 오래된 거. 40년 전에 논현동에서 구입한 침대. 저런 다 전부 다 4, 50년 된 이것도 4, 50년 된. 그래 그 이거 이제 더 좋고 요새 새로운 친식이 많이 나왔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돌돌돌 가는 거 손잡이도 다 빠졌지만 버리지 않고 그냥 두고 쓰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잔하고. 우리는 옛날에 이제 작품을 할 때는 언제나 밤샘에서 작품하고 그럴 때는 조각 작품할 때는 커피를 한 주잔씩 마시면서 밤샘을 했죠. 젊었을 땐 작품할 때. 뭐, 4, 50, 서울서 기촌할 때까지는 작품 활동했으니까, 여섯, 일곱 개 그룹에서, 전문 조각가 그룹에서 작품 활동하고, 전시 나가고, 아주 바쁘게 살았네요. 그럴 때는 이제, 졸립지 않으려고 밤이면 이렇게 커피를 둘러 마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커피가 칼슘을 녹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거의 끊다시피 했지만 간혹 먹고 싶을 때는 간혹씩 한 잔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마셔요. 커피는 이제 노인들한테는 별로 안 좋죠. 노인한테는. 그랬는데도 이제 또 이렇게 힘이 없고 나른할 때는 커피를 한 잔씩 마셔요. 농사일이 끝나면 이제 다시 조각을 이제 할 작정이에요. 다시 작품을 해야 되죠. 지금 농사철이라 손을 못 대고 있어요.